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신공항 공동 합의문의 정신대로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항공물류단지는 경북 의성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홍 시장은 4일 오전 시청 상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의성군 이외의 특정 도시에서 항공물류단지 건설을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와 유강국 구축 사업이 진행됩니다. 유강국이란 교환기 등 접속 설비를 갖춘 통신 설비 장치로 해저 케이블과 지상의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산업통상자원부 SK 에코플랜트는 오는 8일 경북 도청에서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와 동북아시아 국제 해저 광케이블 중심 지로의 도약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동력 확보 방안의 일환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급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교사의 49제인 4일 대구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대구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새로운 학교 대구 네트워크, 좋은 교사 운동 등 교원단체와 시민 100여 명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 중앙공원 일원에서는 대구 교원단체 총연합 대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도 참석해 헌화하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대구 시민구단 대구 FC와 일본 J리그 명문구단인 사간도스가 맞붙는 제9회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가 오는 8일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립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두 팀은 10년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대구 FC와 사간도스는 지난 2013년 제2회 대회 때 맞붙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사간도스를 맞아 대구 FC는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임 대구고검장에 노정현 부산고검장, 대구지검장엔 신흥석 의정부지검장이 부임합니다. 법무부는 4일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인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부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에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승진해 영전합니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승진 전보 대상자들은 오는 7일부터 새 임지에서 근무합니다.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50대 입원 환자가 숨졌습니다. 4일 칠곡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칠곡군 외가늠에 위치한 종합병원 6층에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환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체감 온도가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의성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포항, 경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9월 5일 화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